지난 주일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세상 복이고 하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 복보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더 아주 귀한 복입니다. 우리가 세상 복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하면 이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고 정말 저주예요, 저주. 세상에서 모든 복을 다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저 죽으면 바로 그냥 지옥에 가서 영원히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또 저주 가운데 제일 큰 저주가 뭐냐? 지옥에 들어가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 그냥 지옥에 갑니다. 죽는 날은 그냥 지옥에 가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걸 알고, 야, 내가 어떻게 이 복을 받게 됐을까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해 주심으로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이 되는 이 복, 이 복을 우리가 받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은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된 복입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크고 작은 죄, 말하기도 부끄럽고 생각하기도 부끄러운 죄, 모든 죄를 사함받은 복,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요, 죄사함을 받았는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받아서 죽는 인간이 됐어요. 죽는 인간. 그전엔 죽음이 없었는데 이제 죽음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게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죽어서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런 저주를 받게 됐어요. 죄값은 이렇게 무거운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 짓는 건 자유지만은 죄를 범한 결과 받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죄 짓기를 그냥 물 마시듯이 그냥 밥 먹듯이 하고 있어요. 모르고도 죄를 범하지만은 알면서도 죄를 범해요. 알면서도.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범해요. 어떨 때는 아이고 약해서 죄를 범하고, 내가 믿음이 약해서. 어떤 때는 한 번만은 괜찮겠지. 요래가지고 죄를 범하고, 또 남들 다 하는데 뭐 나만 뭐 깨끗한가? 목사님도 장로님도 다 그런 죄범 하는데 이러고 또 죄를 범해. 이거 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또 여기까지 죄는 괜찮겠지, 이렇게 작은 죄인데 설마 이런 죄를 범한다고 해서 뭐라 그럴까? 이러고 죄를 범해. 어떤 죄를 범하든지 죄값은 사망이에요.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그런 의인은 세상에 없다고. 선만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야고보서 2장 11절에 보니까 10절 1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범했어. 그래도 이 사람은 모두 다 범한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죄를 하나를 짓든지 열 가지를 짓든지 다 똑같은 죄값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계속 죄를 범하면서도 자기는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몰라. 그래서 자기는 죄 지은 일이 없다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해요? 그러나 누구든지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깨달음이 와요. 은혜 받은 사람은 깨달음이 와요. 하하, 내가 죄가 많구나. 그래서 회개하게 돼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돼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깨달음이 아주 깊어지고 밝아지고 구체적이 되기 때문에 우와, 내가 이렇게도 죄가 많은가?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자기 죄가 많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막 가슴 치며 통곡하며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 사도 바울이 무슨 뭐 시오로 뭐 그냥 듣기 좋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런 거예요. 정말 자기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 자신이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 자기보다 더한 죄인이 없어.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아직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은혜를 조금밖에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얼마나 많은 죄가 깨달아지는지, 누구와 비교해도 자기보다 더 큰 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죄를 범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그보다 더 죄인이니까.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아주 목회를 잘 하는 것 같은데 이 합당하게 은혜가 되질 않아서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으니까 고전을 해요. 이 교회는 은혜가 넘쳐야 부흥합니다. 아멘. 이렇게 작아. 은혜가 넘쳐야 사랑도 많고, 아멘. 은혜가 넘쳐야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뛰어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은혜는 하나도 안 돼. 은혜가 되게 하는 거는 성령이 은혜를 주셔서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지 무슨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되질 않아. 모든 게 은혜가 되질 않으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고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걸 몰라요. 자기 죄가 뭔 줄을 모른다고 그걸 깨닫고 해결하면 되는데 거기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자꾸 성도들이 상처를 받거나 화가 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것 때문에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많은 사람 괴롭히고 마음을 상하게 해서 원망 들을 일이 너무 많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 드린다고? 아니, 그런 인간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물 그냥 놔두고 먼저 형제에게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밤새도록 가슴치며 통곡하며 회개한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결코 큰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도 한 번도 그런 시간이 없었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왜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합니까? 왜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지 못합니까? 철저히 회개해 본 적이 없어. 그냥 적당히 그저 회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래서 책망.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우리에게 성령은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분. 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사람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아도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사도들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순종했다고요. 아멘. 이 성령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책망도 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했어요. 우리가 세상 소리만 듣는 귀만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아멘.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모든 죄를 깨닫고 통회자감으로 죄 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너를 안다,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로고스. 그런데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지만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신 걸 알 수가 있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함께 계셨던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 7장 14절을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 했습니까? 육신이 있어야 죽을 수 있으니까, 육신이 있어야 우리를 위해 죽을 수가 있으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세전에 택한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릴 사람들인데 모두가 다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들어가야 할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왜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는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구원받게 하기 위한 중보자인데, 이 중보자가 되려고 하면 두 가지 자격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첫째로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죄가 있는 인간은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죄로 죽을 인간이 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도 멸망할 인간인데. 두 번째로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이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죄가 없어야 되니까 동정녀, 처녀, 아직 결혼해서 이제 약혼을 했지만 아직 동거하기 이전에 처녀 몸으로 있는 그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셔서 남자와 상관없는 그냥 이 마리아의 자궁만 딱 빌려가지고 그 안에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보세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백성,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 택함 받은 하나님의 택함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생 천국 복음을 열심히 전해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의 백성들, 택함 받은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고, 예수님만이 메시아가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다 자기 죄로 죽을 사람인데 뭐 그런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때문에 받은 축복이 무엇일까요? 첫째, 죄사함을 받게 됐어요. 죄사함. 요새 사람들은 죄라는 말을 생각하기도 싫어하고 듣기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설교들을 목사님들이 별로 안 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하죠. 죄에 대해서. 그런데 거의 죄에 대한 설교는 들을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라디오 틀고 TV 틀어보세요. 죄에 대한 설교 별로 안 해요. 그런 설교는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얘기만 해요. 그런 얘기. 그래서 재미있게 하고 그냥 귀가 솔깃한 그런 소리만 잘해가지고.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로마서 4장 7절 8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죄가 많은데 그 모든 걸 다 용서해 줬어요. 그래서 하나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과거에 범한 죄가 있는데 그걸 다 도말해 주시고 가리워 주시고 없는 것처럼 해 주셨다는, 세상에 이런 복을 받은 사람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 받은 것이 왜 그렇게도 큰 축복이냐? 첫째,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전혀 불가능하고 절망적인 것을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 받은 것이 왜 그렇게 귀하고 큰 축복이냐? 죄값을 치러야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값이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라 그랬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왕을 비롯해서 무슨 하인들, 종들, 노예라든지 모두 다 장자가 죽는, 가축의 첫 새끼가 죽는 그 무서운 심판이에요.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발랐더니 이 집집마다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는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그냥 넘어가서 유월했다게 넘어갔. 그날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죠. 그 피를 보고 그 집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이 피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는. 그 후에 속죄 제사를 이제 광야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이 양은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양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오시는 걸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받게 하기 위한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제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드시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고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옛날에 짐승에 펴가지고도 그 죄를 범할 때마다 용서를 받았다면 예수님의 그 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속죄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는 모두가 다 죄를 해결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죄 사함 받은 거 매일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세 번째로, 왜 그렇게 죄 사함 받는 것이 큰 축복이냐?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은 곧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죽음이 죄값이잖아요. 죄를 범한 자에게 심판이 죽음인데, 더 무서운 죽음은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 죽음이 아주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은 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죄 사함 받았다는 걸 그저 감기, 몸살 앓다가 낫게 된 것 같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죄값은 사망입니다. 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모든 인간은 사형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죄값은 사망이죠. 나도 죄인이죠. 그러니까 나도 사형받을 인간이에요. 사형받을 인간. 그런데 죄 사함을 받게 됐으니, 할렐루야, 사형받을 이 죄인이 그 모든 죄를 사함받으니까 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보통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나도 크고 귀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 때문에 받은 축복, 첫째는 죄 사함 받은 복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비밀을 알게 된 복입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걸 말하죠. 공개가 되면 비밀이 아니에요. 게시판에 공개된 것을 알게 해주셨다고 하면 그것도 감사하긴 하지만은 별로 그렇게 크게 감사할 일은 아니죠. 그런데 공개되지 아니한 비밀을 알게 해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축복이냐 이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 집사의 자격이 뭐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고. 믿음의 비밀.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에요. 비밀. 이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비밀을 알기 전에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알게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내 스스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 비밀이에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알리신 것이요. 이 신령한 지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해주는 지혜, 주님을 알게 해주는 이 지혜와 총명을 그냥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셔가지고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잘 보세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를 받는 사람 외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육신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그거는 비밀이에요, 비밀. 우리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는 비밀이에요, 비밀. 세상 사람은 몰라요. 모르니까 예수 안 믿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이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믿지 않고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자,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니까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세 가지가 합쳐서 우리의 그 믿음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큼 하나님을 알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예 체험적으로 알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100% 신뢰해, 100% 신뢰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지, 믿음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요.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비밀이에요, 비밀. 누구만 알게 된다고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알도록, 이 계시해 준다는 건 가리워져서 안 보이는 걸, 가려운 걸 딱 벗기는 순간에, 요 계시한데 그거예요. 아, 그렇구나. 가리워놨던 걸 딱 치우는 순간에, 아, 바로 이것이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이렇게 믿는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알게 해 주셔서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우리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된 축복이 무엇이냐? 기업이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기업이.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 됐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천국 시민이 됐다는 거예요. 천국이 나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천국이 내가 영원히 가서 살 나의 집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이 된 거예요. 아멘. 우리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해 주셔서 천국에 들어가 살게 해 주셨으니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좋아서 춤을 출 것 같습니다. 춤을 출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영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멸망받을 심판받을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였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뭐 경건해서 그게 살지도 않았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과 원수 노릇을 했어요. 이런 인간이야 뭐 저주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아멘.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주셨다면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느냐 이거. 여러분 이 말씀을 100%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시겠다고 우리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해결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받을 그릇이 돼야 돼요. 그릇이 없는데 어디다 담아줘. 복받을 그릇이 돼야지.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뭔지 그걸 깨달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다. 이제는 저주는 끝났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해주셨어요. 이야,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본 복이 얼마나 커요. 그리고 뭐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해주셨다. 이야, 모든 율법에서 이미 저주는 모든 저주는 다 성량받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사람들이고 성령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구하면 받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받아야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시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